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재현 TV입니다. 시각장애인 유튜버 오재현 TV입니다.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제주도에서 분식점을 하면서 떼돈을 벌려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부동산 매물을 하나 추천할까 합니다. 오늘 소개할 부동산은요, 분식집입니다. 그리고 24시간 영업을 해도 되는 위치에 있고요. 대박 장소입니다. 여기는 제주도의 신제주라고 재원 사거리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주도에서 정말 떼돈 벌 분들은 꼭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 위치가 어떤 데 위치한 분식점인지, 그리고 참고로 체인점입니다. 체인점 정말 체인점이고 매출이 지금 잘 나오는 곳입니다. 영상 제가 이 주변을 어떤 곳인지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재원 사거리라고요. 정말 밤에 되면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곳입니다. 물론 낮에도 관광객도 많이 오고 도민들도 항상 많이 오는 재원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 위쪽으로 올라가시면은 로데오 거리입니다. 로데오 거리.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붐비는 재원 사거리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어딘지 가보겠습니다. 이리 쪽으로 쭉, 네. 이쪽으로 쭉 내려가시면은, 재원 아파트입니다. 바로 앞에가, 재원 아파트예요. 재원 아파트. 재원 아파트. 재원 아파트 입구에 분식점이 하나 있거든요. 잠깐만요. 네. 분식점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오늘의 매물입니다. 분식점. 네. 보시면은 네. 지금 현재 영업 중이거든요. 떡볶이도 있고 튀김도 할 수 있고. 네, 여기 다 영업을 현재 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테이블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테이블이 몇 개죠? 네. 6개. 6개 정도 테이블을 2인용 3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오셔서 낮에도 장사하시고 밤에도 영업을 하시면 정말 떼돈 벌 수 있는 장소입니다. 보증금이 보증금이 1100인가요? 보증금이 1100이고 권리금이 8000만원 그리고 1년 연세가 15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체인점이다 보니까 한 달에 체인점 비가 나가는 돈이 한 달에 22만원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영업을 하시면은 정말 떼돈 벌 수 있는 곳. 여러분들 제주도 오셔서 정말 돈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까먹지 않고 대박 날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곳이라는 거. 평수는 한 15평 정도 됩니다. 15평. 네. 떡볶이도 있고, 튀김도 있고, 순대도 있고, 네. 다양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여기 모든 직기로 다 드리고요. 네. 몸만 들어오셔서 장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재원 사거리. 요 재원 사거리이고요. 여기는 재원 아파트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제가 내용란에 적어 놓을 테니까 연락 주시면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